야, 야, 어, 야, 이거 놔라, 놔라. 야, 미쳤냐? 여기가 어디라고?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. 우리 아빠가 대신 갔다 오라 해서. 야, 김홍석, 우리 산뜻하게 가자. 네가 빵빵거린다고. 나 유턴 안 해. 홍석 씨. 어, 자기야 왔어? 어. 누구? 어. 그냥 아는 애. 신경 쓰지 마. 응. 뭐? 타이가 왜 이렇게 됐어? 자긴 된 뒤에 어찌단 말이야. 허박이 줄 긋고 있네. 뭐라고요? 얘 찌질함의 극치야. 어떻게 하냐고? 내가 한 달 전까지 데리고 놀았거든. 그래서요? 어? 이젠 데리고 놀지 못해 아쉬워요? 헤어진 남친한테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남의 진심 갖고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죠? 야! 반말 까지 마라. 싸다기 맞기 전에. 자기야, 들어가자. 어, 가자. 야, 어, 야, 오랜만이다. 야, 사훈아. 홍석아. 야, 근데 너 재수 좋다. 야, 진짜 어 배짱도 좋지. 오늘 말이 또 왔던데. 알어. 좀 전에 봤어. 봤어. 대박. 왜요? 저 아세요? 그 드레스를 알죠. 박경자 선생님 작품이니까. 저도 마음에 든 옷인데 남동그룹 사모님이란 분이 예약했다 그래서 포기했거든요. 그룹 안주인치고 꽤 젊으시네요. 비슷한 옷을 잘못 보셨나 봐요. 아니요. 한번 탐냈던 건 결코 잊지 않아요. 옷이든 사람이든. 어쩌나?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으시네. 안심해요. 샵에 확인하진 않을 테니까. 준비됐습니다. 핏은 잘 맞췄네. 어울려요. 저 여자 알아요? 아, 오늘 이 행사 주최한 그 갤러리 대표예요.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엄청 능력 있는 저자래요.